스포? 진짜 저도 스포 해주고 싶어요.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스포를 해줄 수가 없네. 스포를 할 수가 없어. 멤버들이 스포를 했다면 궁금하네. 뭐 어떤 내용으로 스포를 했을지. 아, 녹음. 녹음은 근데 저희는 항상 해요. 항상. 아, 유현 언니가 막바지라고 했어? 뭐가 막바지지? 아, 저희도 물어봐야겠다. 뭐가 막바지야, 언니, 혹시? 뭐지? 우리 언제 볼수 있을까요? 뭐 이제 곧 보지 않을까요? 근데 이제 점점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유은 언니가 컴백 기다리지 마세요. 아니, 기다리세요! 라고 했다고? 그랬어? 왜? 왜지? 내가 연기를 잘하는 게, 또 연기하는 게 아니라, 진짜 모르겠다고 나는. 뭐, 언제 컴백할 거예요? 몰라요, 저도. 나도 모르니까. 네? 이제 뭐 미스테리 코드 뜨고 이러면은, 아, 이때 컴백하는구나. 아는 거지, 나도. 그래서, 응? 이때 컴백해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. 또 시작이래. 이렇게, 어? 나 이렇게 못 믿어. 내가 뭐 거짓말쟁인가? 망치가 스포일까? 아니요? 아, 망치가 비트야? 두당당두당당. 복한데? 이렇게 다 스폰 줄 알아, 왜. 컴백 날짜? 이거 진짜 내가 모른다니까, 컴백 날짜. 이번에 활동 때는 누가 생일일라나? 아니, 되게 내말 하나하나에 팬들이 의미 부여를 엄청 해, 엄청. 이게 너무 재밌어, 나는. 어쨌든 팬분, 우리 썸녀보단 내가 더 많이 알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어. 너무 귀여워요. 가연아, 내 것도 만들어와. 누구예요? 누구지? 드림캐쳐 계정으로 올렸는데? 누구세요? 다미 언니구나. 다미 언니 거? 다미 언니 생일날 사줄게.